다음 자기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좀 화두로 오르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네. 네, 제가 아는 거 하나 더. 아까 그거 많이 외우시더니 네, 그거. 아, 그 네. 아까 얘기 못해서. 오셨다. 오셨다. 오셨습니까? 오셨다. 오셨다. 오셨습니까? 맞나요? 아닌가 봐. 맞나요? 아닌가 봐.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제를 내주신. 네네. 아,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 네네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쪽으로. 예. 가방을 여기다 좀 두시죠. 아, 예, 예.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살짝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네, 뭐예요? 저희가 꽃다발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함께 자리해 주시죠. 예. 꽃도 저기다 좀. 예. 예, 예. 위에 앉으시죠.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그 또 한 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최정희라고 합니다. 정희 씨. 네네네. 아, 오늘 그 회사는 안 가셨나요? 예. 네. 아, 원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원래는 주 업무는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주력으로 했었고요. 아. 예. 네, 그것도 하면서 다른 영업을 좀 겸해서 같이를. 아, 한마디로 좀 영업 일을 많이 예, 오랫동안 했었어요. 아, 왜냐면 저 우리 그 정희 씨가 네. 이 보내주신 문제가 그쪽에 관련된 문제예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어쩐지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객 영업을 할 때 처음 만난 고객의 마음을 쉽게 여는 방법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김태희 씨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나요? 아니, 보이는지. 예, 보이는지. 너무 특이하잖아요. 네. 자, 2번. 책상에 아기 사진이 보이면 부모 공감대를 형성한다. 예. 자, 3번. 고객이 다음에 발급할게요 라고 하면 바로 사무실을 나온다. 자, 4번. 여러 번의 재방문을 통해 얼굴을 익힌다. 5번. 고객에게 항상 큰 목소리로 설명한다. 자, 틀린 거. 자, 조셉. 저는 5번입니다. 자, 5번. 저도 5번일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요? 5번. 고객에게 항상 큰 목소리로 설명한다. 네. 맞아요? 요게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요게 틀린 방법이죠? 네, 그렇죠. 그럼 유재석 씨도 혹시 딱 봤을 때 네. 저 이렇게 호감을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좀 영업을 하러 여기 좀 방송국에 좀 왔는데요. 네. 어쩌다 보니까 또 유재석 씨가 계셔서 예. 저는 카드가 있는데 카드 지금 어떤 카드를 좀 쓰고 계시는지? 저는 뭐 한 두 개 정도 쓰고 있어요. 두 개 정도 네. 쓰고 계세요? 하나 정도 더 필요하실 텐데 두 개도 하나는 쓸까 말까 하는데 하나는 또 쓸까 말까 하세요. 예.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안 쓰시는 카드가 있고 다음에 발급할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끝내시는군요. 아, 네. 이렇게 바로 끝낸다기보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표정을 보고 아닌 것 같으면 나간다. 아, 바로 그냥 나가신다. 예,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아, 그러시는군요. 네. 아니, 그 영업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영업률을 한 지는 지금 총 한 12, 13년은 된 것 같아요. 더 통합적으로. 아, 근데 영업적으로 진짜 베테랑이시네요. 베테랑이라기보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이 조금씩 바뀌면서 13년 정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좀 가장 힘든 점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되지만 뭐가 좀 가장 힘드세요? 좀 힘들 때가 이제 비 오는 날이 좀 다니기 좀 버겁죠. 아무래도 우산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면서 들고 나갔다 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뭐 뭔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 좀 무반응, 정말 아무런 무반응일 때 딱 잘라서 끊어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업하다 보면 제약이 좀 많은 아무래도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신발이 뭐 구두가 뭐 1년에 몇 켤레가 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네네. 혹시 어떠세요, 정희 씨는? 저는 구두를 신고 영업을 오래 했었는데요. 그 일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족적근막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두를 딱딱한 걸 신다 보니까 계단을 타면서 영업을 하다 보니 근막염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 어쩔 수 없이 운동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발에 이 근육이 다친 거예요, 그죠? 네네. 예. 아 이거 이제 사실 진짜 영업하면 이제 하루 종일 뭐 그냥 뭐 정처 없이 다닐 때도 있고. 예, 맞아요.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 7시, 8시까지도 아예 그냥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서 들어온 날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한 번도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이 들죠. 꽁치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꽁치고 다녀본 적도 있었어요. 더운 여름날에도. 이제 그 정도로 저 말고도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 말고도. 자기 전에 다음날 어디 가지? 뭐 이런 생각에 항상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항상 먼저 하고 만약에 오늘 여기를 안 오셨다면 오늘은 어디를 가실 생각이셨습니까?
지금은 딱 오늘 녹화하는 날 오늘 신용카드 세계를 완전 떠나려고 이제 새로 이제 뭔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아 이제 그 한 10여 년간 하시던 카드 영업을 오늘 이제 안 하신다고요? 이제 어저께부로 완전 코드가 빠져서 그래서 이제 아예 접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좀 시작을 좀 해보려고. 어 왜 갑자기 그렇게 또 생각하셨는지. 이게 자꾸 뭐라 그래야 되지?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도 정말 영업 다니다 보면 힘들 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도 저도 모르게 정말 힘들 때 막 자꾸 얘기를 하게 돼서 작은 부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 못 해줄 때가 있어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도 너무 막 그만두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 카드를 그만두려고 그러다 보니까 A카드 사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B카드 사러 또 가고 B카드 사 있다가 C카드 사러 옮게 돼서 여러 번 다니긴 했는데 다른 일을 좀 찾아보시기 위해서 네,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혹시 그 가족분들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저희 와이프가 많이 걱정하죠. 저희 가족들도 많이 걱정들 해주시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원래는 2월 초에 어떻게 좋은 기회로 관리자로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네, 기본급을 받고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한 2월 중순 되니까 뭔가 거기서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눈치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눈치가 너무. 그래서 설마 안 나오진 않을까?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설마 했던 게, 우려했던 게 현실이 돼서? 네, 현실이 되어서 다른 일을 찾아봐야 예, 하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저라는 사람을 택해줘서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와이프랑 우리 아이 두 사람만 있어줘도 난 정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냥 노력해야겠다라는 게 다졌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정희 씨가 말씀하신 거를 다 이렇게 좀 들어보고 네. 이 문제를 읽으니까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아까는 그냥 굉장히 재밌다라고만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영업사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예, 이 수없이 많은 이 방법으로 고객의 사실 마음을 사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산 인간 최정희는 네.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하게는 살았다. 정직하게는 살았다? 네네. 아내분한테 한 거짓말은 없습니까? 아내한테 한 있죠. 뭐 어떤 거짓말 했어요? 그냥 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최근에 한 게 이제 그거죠. 근데 걱정을 끼쳤잖아요. 걱정하지 마. 사실은 나도 지금 걱정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뭐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뭐 앞으로 네. 이제 또 정희 씨가 뭐 새로운 일을 또 좀 찾으셔서 그 일이 또 진짜 잘 되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네. 정희 씨는 혹시 신께서 너에게 딱 한 가지 네가 바라는 걸 들어주겠다면 꼭 바라는 거 있습니까? 뭐든지 다 돼요. 네. 뭐든지 다 돼요. 뭐든지 다 돼요. 뭐든지 다 된다. 네. 그러면 알라딘 램프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라딘 램프. 네. 아, 그 세 가지를 이루고 싶으세요? 자, 그럼 알라딘 지니가 왔어요. 네, 맞아. 뿡. 네. 자, 딱 세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네. 아, 혹시 뭐 어떤 소원 세 가지를 예 주시겠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는 돈. 돈 얼마? 아니 구체적으로 얼마? 얘기해야 돼. 네, 지니한테는 구체적으로 액수 네. 100억인 100억. 네, 사장님. 1,000억. 1,000억. 천억. 일단 1,000억. 아, 1,000억. 한 번에 이체가 쉽지 않은데 1,000억은. 두 번째요. 아, 킵 됩니까? 예? 킵. 킵이요? 아니, 오늘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네, 다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다 해야 된다. 네, 저는 자, 시간 안에 못 하면 1,000억 네, 날라가요. 날라갑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10초 남았습니다. 아니, 그거면 된 것 같습니다.
큰 욕심 안 부리고. 아니요. 어, 세 개 뭐 채우면 끝이에요. 그럼 아까 쉽게 그냥 철옹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집주 선언이요. 자, 이거 철옹 날라가요, 정희 씨. 오, 사, 사. 이거 말고 크게 생각했던 거. 이, 이. 자, 철옹도. 안녕하십니다. 이거 봐, 기회가 왔는데도. 달래요. 아, 이게. 일단 왜냐면은. 천억 하니까 나는 내가 바라는 게 그게 나네. 더 이상 뭐가 없는데. 맞아요. 아니, 천억으로 사면 되지 뭐. 아, 이거 알라딘 램프 진짜 실제로 만나도 문제가 당황하네, 있잖아. 당황해. 문제네요, 진짜. 그 당황한다니까요. 예. 아, 혹시 그 저 우리 괜찮으시면 지금 아내분하고 한번 통화 한번 해봐도 될까요? 통화 지금 장모님 되겠을 텐데 한번.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 휴대폰에 아내분 사진인가 봐요. 아, 딸이. 아유, 따님이 너무 예쁘다. 죄송합니다. 아니 따님 사진을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아니, 아니 누가 봐도 아니, 따님인데 누가 아내분이 뿌니뿌니 어우 뿌니뿌니 하트로 뿌니뿌니 어? 딸 어? 어? 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따님 이름이? 희수예요. 최희수. 아 희수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대박이다. 다 재택근무야 지금. 아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네, 아이고. 너무 놀랐어 지금. 이게 웬일이야. 집에 있는데 그 공부를 와, 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이야. 무슨 공부예요? 아 수학. 수학 팩도. 아 이거 하는구나. 아이고야. 아니 우리 저기 엄마도 앞에 있으세요? 아 우리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선입니다. 아 수선 씨? 아 지금 약간 그러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아 네. 알고 계셨죠? 네. 아니 그 수선 씨에게 네. 지금 저 갑자기 전화를 그 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우리 그 정인 씨가 네. 어제부로 일을 그만두기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예, 좀 어떠신지. 네? 아,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요? 네. 아, 일을? 아, 그거 여러 가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빠진다는 건 몰랐고 그 전에 빠진 줄만 알고 있었던 거. 아, 네. 순간, 네. 어, 아, 순간 깜짝 놀랐네. 저희도 처음 얘기한 건 줄 알고. 아,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 좀 남편께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하시던 일을 이제 좀 뭐 그만할까 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다고 했는데 혹시 뭐 좀 정희 씨에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말은 그렇게 못했지만 어쨌든 믿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고마워.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야 지금 그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와 요즘 아우. 그 순간에도 어 지금 뒤에 보는 거 보니까 다 보는 건가요? 아 다음 페이지 아, 아 제가 아, 너무 저에 빗대서 네, 네. 예. 저희 항상 해답을 저희 보고 항상 해답지를 보고 그리고 동그라미 쳤죠. 예. 네. 아 우리 이제 곧 문제를 내시고 푸시고 하실 거거든요. 아 영봉이 화이팅! 아 영봉이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예. 아 근데 또 서로가 여봉이 뿌니뿌니 이렇게 더 부르시나 봐요. 여봉 아, 여봉. 예, 예. 여봉이 이렇게. 네, 네. 아 왜요 왜요? 아 그냥. 예. 누가 좀 나도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라고요? 꼬봉이. 꼬봉이는 안 돼요. 아니 그거 안 돼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적 씨 봤는데 저기 형이 저보더니 네. 야 유재석 꼬봉 왔냐? 어, 야 나도 꼬봉이잖아. 아 본인도 본인 입으로 바랍니다. 어 본인도 네, 어 저에게 야 네. 너랑 나랑은 꼬봉이야 이렇게. 자 우리 아~ 두 번째 우리 정인 씨가 예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자기님이 나오시는 거죠. 자 자기님 한번 불러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아. 우리 자기님 중에 지금 초등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평초등학교 4학년 김청휘라고 합니다. 김? 청휘요. 아, 청휘. 아, 청휘야. 아, 아니, 그... 보여요? 보이는데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소리가. 예, 지금 어때요? 아,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안 들리나요? 들리세요?
의사소통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럼 다행이네. 좋아요. 아니, 좀 그 계약이 지금 늦어졌는데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책도 읽고요. 네. 유튜브도 보고요. 네. 문제집을 쬐끔 풀어요. 문제집을 쬐끔 풀어요. 아, 우리 그 청열이니 좀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해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얘들아, 살아서 봅시다. 아, 요즘 많이 하더라고. 아, 마음 아파요. 이거 아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네. 오늘 나오셨거든요.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양 문제를 주세요. 파이팅!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안부일보는 태양의 그림자를 따라 시간과 이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시계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 농사 시기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늘을 24개로 나눠 계절을 구분하는 두 글자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나는 어쩜 이렇게 문제를 똑똑하게 이렇게 잘 내네. 자, 한 해를 24개로 나눠 계절을 구분하는 두 글자의 이것. 아. 자, 한 해를 24개로 나눠 계절을 구분하는 두 글자의 이것. 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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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표정인지. 자, 정답은요? 날씨라고 절기요. 절기. 아, 24절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좀 아쉽네요. 청이 형.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아, 24절기. 네. 아, 정말. 혹시 오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꼭 하고 싶은 네. 말 있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아, 할아버지가 좀 편찮으세요? 네. 아. 혹시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나 두 분께 네. 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또 있죠. 돌려 돌림판. 자, 돌려 돌림판. 아, 떨려. 하나 뭐 좀. 간다. 공중전화 가방. 아, 이거 뭐야? 공중전화 가방. 바로 옆에 TV가 있었는데 여기. 아. 자, 우리 저기 요게 나왔어요. 공중전화 가방이요. 좋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아이씨 한번 멤버 보세요. 자, 우리 저 문제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예. 가세요. 두 분께 공중전화 가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